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왜 그런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와이라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경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종목 정도 보고 오셨는데 일단 스포츠서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에 따른 정리 매매 기간이어서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꼽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네, 이 중에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뭐 일부 좀 중소형주들은 급락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예. 이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한 2, 3% 정도 그 정도 이제 평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에서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좀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예. 장중에 한 4% 정도 넘는 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공격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됐던 종목이죠. 근데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펀더멘탈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일단 에코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작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좀 우려감이 이제 거치면서 향후 이제 안다르의 빠른 정상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리 연초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 사업의 이익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안다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투자 전담법인인 에코 투자 파트너스 관련해서 이제 예. 비즈니스 부스팅 사업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과거 수준으로 재차 이제 성장성을 회복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차 이제 2020년 수준으로 좀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연초 이후에 꾸준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또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 2%대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에코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대덕전자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이 거래를 연속으로 1%대 상승력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오늘장도 역시나 좀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목 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통신 장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첨단 PCB를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최근 특히나 최근 2년 동안에 고마진 제품인 이제 전장용 FC BGA 관련 설비 투자를 이제 집행을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 설비 투자 이제 집행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작년 이제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100% 가까인 큰 폭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높은 수익성이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향후에 추가적인 그런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37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무려 452%나 급증한 그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이 한 두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올해 내내 이제 1분기부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시장의 이제 시장 환경이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주 위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어느 정도 포커싱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러한 실적에 좀 포커싱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만일에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패키지 기판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고 있고 여기에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좀 고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신데요. 실적주로서 볼 필요성을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1% 거의 2% 가깝게 빠지고 있어요. 28,250원인데 계속해서 모아간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 오늘 주가가 이제 3% 이상 4%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1.9% 하락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28,300원인데 한 28,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증권가에서 대부분 목표 주가를 3만 원대 중반, 중후반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한 2만 5천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만약 접근하신다면 매수 시점은 아니면 8천 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백산입니다. 오늘 뭐 2%대 역시나 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또 크게 올랐었어요. 네, 백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뭐 증권사 이제 리포트에 힘입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어제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오늘 좀 쉬어가는 전형적인 지금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실적주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 조정 시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백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U, 합성 피혁 이제 전문 제조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신발용 지금 PU 합성 피혁 분야에서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요 고객사가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이러한 글로벌 신발 브랜드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이러한 글로벌 이제 그 신발 이제 메이커 브랜드 회사들이 그전에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장을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저렴한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생산 기지를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백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찌감치 지금 동남아 시장에 이제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기지 이제 이전 정책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그동안의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발 부분 쪽이 거의 매출 이제 100% 부분이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그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의 이제 매출 동향에 따라서 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포트폴리오로 다변화를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내장재 부분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지금 자동차 내장재 부분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내장재 부분의 매출 비중이 한 10%대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지난해 이제 매출 비중이 20% 때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이제 매출 적용 차종이 이제 한 20개 차종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올해 추가적으로 이런 자동차 내장재 부분 매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발 쪽과 더불어서 이 자동차 쪽에서도 합성피형 오더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올해 계속해서 꾸준한 이런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줬었고 그러면서 7%대 상승력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오늘장 한 1에서 2%대 조정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1,050원대 흐름입니다. 또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되고 있는데 목표 시점은 어느 정도까지 좀 기준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상당히 지금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큰 폭의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한 중후반 정도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이 한 PER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로는 지금 가격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11,000원대 부근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5,000원, 그리고 마지막에 손절 가격으로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로는 15,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살펴본 에코마케팅, 대덕전자, 그리고 마지막 백산까지 모두 버텨도 된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